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피 흘리시고 죽음을 맞이하셨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자, 사흘 후에 그 무덤을 찾아온 분들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어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무덤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 무덤을 찾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막 지진이 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무덤 앞에 돌을 굴려내는 것을 예, 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보는 사람이 지키는 자들이라고 있죠. 4절에 경비병이에요. 그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 경비병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는 그런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이 무덤을 지키는 자들의 책임이 뭡니까? 이 무덤이 온전하게 예수님의 시체가 그 무덤 안에 제대로 있도록 지키는 것이 이 경비병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은요,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 바위로 팠다는 거는 입구가 한 군데예요. 자, 입구는 한 군데고 그 한 군데 입구에다가 돌을, 물을 닫았는데 그 돌이 얼마나 크냐면은 장정 6명, 7명이 굴러도 겨우 굴릴 수 있는 그런 문을 앞에다가 놓고 그 앞에 경비병들이 예, 지키고 있는 이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이 돌을 예, 굴려버린 거죠. 예.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실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뭐로 쌌냐면 세마포로 쌌어요. 세마포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좋은 옷감이죠. 그로 예수님 시체를 사서 무덤 안에 넣어놓고 그 돌로 막았습니다. 사실 이때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안치된 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전에 한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흘 후에 내가 살아나리란 얘기를 여러 번 하셨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예수님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말이 신경이 쓰여요. 믿지는 않으니까 자 그러면은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 무덤 안에 있는 시체를 훔쳐갈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로마의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자, 주의 제자들이 그들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 없애놓고는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자 총독님 제발 이 무덤을 굳게 지켜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고 예, 빌라도 총독은 그 말대로 앞에 군인까지 큰 돌을 세워놓고 인봉을 하고 군인까지 세워가지고 절대로 어떤 사람도 그 바위 안에 있는 무덤 안에 있는 시체를 손도 대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어요. 예.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더니 돌을 굴려버린 거예요. 예.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어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이 천사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우리 예수님 누우신 무덤 안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에는 요 정도만 얘기가 돼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이 무덤 안의 상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예수님의 시체를 뭐로 쌌습니까?
세마포로 싸고 머리는 수건을 했죠. 근데 그 안에 자 세마포가 사람이 쏙 빠진 모양 그대로 있고요. 머리에 쓴 수건도 사람이 이렇게 허물벗은, 뱀이 허물벗은 것처럼 그 다음에 꼬리에 따라서 그대로 쏙 있어요.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요한이 자세하게 설명한 거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그 무덤이 비었다면 왜 세마포를 그냥 두었겠느냐는 거죠.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예수님의 겉옷 속옷을 다 나누어서 가졌잖아요. 옷은 재산이에요. 그리고 이 세마포는 되게 비싼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런 게 귀했기 때문에 예,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면서 세마포 이렇게 벗겨놓고 수건 벗겨놓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 얘기하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자, 이 사실을 모든 일을 그 자리 앞에 있는 그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봤잖아요. 큰일 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아무도 상상을 못하고 예, 믿지도 않았는데 사실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그 어떤 일도 예수님 이 자리에서 나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네들이 보고 들은 것을 상부에 보고해야 되죠. 그래서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자, 11절로 15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 이러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왔어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경비병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를 거짓말로 꾸몄습니까? 예, 거짓말로 꾸민 것은 제자들이 훔쳐가지 않았다는 걸 이분들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지키던 경비들에게 이 거짓말을 하라고 하면서 뭘 줬어요? 돈을 준 거예요. 사실 이 제자들이 이 시체를 훔쳐갔으면은요,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들을 잡으라고 포고령을 내려야죠. 왜 훔쳐갔으니까. 그리고 또 이 무덤을 제대로 못 지켰으니까 훔쳐갔을 거 아니에요. 경비병들을 책망하고 벌을 줘야죠. 그 죄를 물어야죠. 이 두 개 아무것도 안 하고 이 경비병들에게 도리어 돈을 주면서 자, 그들이 훔쳐갔다고 얘기를 하라고 거짓말을 시킨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 자리에 무덤에서 예수님이 안 계신 이 모습을 보고받고 뭘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각 곳에 어떻게 살아나셨으며 누구를 만나며 무엇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한 무덤에 시체가 없어진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이 거짓말을 꾸미는 이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났다는 것을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하는 여러분들, 신앙한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백에 백을 믿는 거죠? 믿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본 목격한 자가 500명이 넘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증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곧 이것을 부활이에요.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을 성경 고린도후서 5장 5절은 말씀하시는데, 그것으로 그 사실을 사람들이 또 안 믿을까 봐서, 자, 보증으로 누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 계시죠? 근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무엇을 보증하십니까? 부활을 보증하십니다. 보증. 제가 이 보증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중국어로 보증을 어떻게 말하더라? 바오증. 맞죠? 바오증. 바오증. 확실히 보증한다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들, 그 주인하고 우리가 계약서 쓰면은, 전세 계약서가 있으면 그게 바오증이 되죠? 예, 이렇게 확실히, 확실하게 도장 찍는 거예요. 자,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무엇을 바오증 한다고요? 부활. 성령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게 신앙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령께서 바증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성령께서 바증하신다는 것을, 예, 우리는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요, 이렇게 좀 소아마비였어요. 그래서 참 실력이 있으시고 인품이 있으신 너무너무 좋으신 교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수업하러 강단에 올라오시면 소아마비니까 걷는 게 조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늘 이제 너무나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 올라오신다고 이제 환영하는데, 우리 교수님 평생 어릴 때부터 다닐 때 사람들이 다르네 쳐다보는 그 눈길을 견디셔야 했죠.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활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내 다리 정상으로 해주시겠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아프지 않고 늙지 않고 성한 우리의 몸으로 다시 부활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허리 아프시고 다리 아프시죠? 걸어다니기 힘드시죠? 우리가 부활할 때는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도 안 아프고 소화도 잘 되는 튼튼한 장기를 가지고 열심히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의 육체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 지금은 흙에 묻히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다 같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을 2000년 전에 있었던 일, 성경에 기록된 일 보다가 믿다가 뭐 그럴 수 있겠나? 아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아유, 없는 일 괜히 성경에 적어놨어. 이렇게 우리가 믿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바울은 말합니까? 우리야. 부활이 없다고 믿으면서 생각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제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증하고 계십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한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셔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 길 오셔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는 거 조금 낯설죠.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죄가 있습니까? 우리 자매님, 죄가 있어요? 여기 죄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건 상식이죠. 죄에는 뭐가 따릅니까? 벌. 세상에서도 세상 죄를 지으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벌이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게 하나님 앞에서 죄죠. 세상에서는 미워한다고 감옥 가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로 사는 우리는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죠. 그러므로 그 죄에 대한 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에 모든 죄인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 벌받아서 어디죠? 지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할 때 당신은 죄가 있습니까? 뭐 제가 그럼 죄에 대한 벌로 지옥 가는데요. 이러면은요 이제 어떤 대답을 하냐면은 나보고 지옥 가봤냐고요. 제가 지옥 안 갔으니까 여기 있죠. 안 가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건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만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자 우리 저기 모자 쓴 우리 젊은 청년 예, 천국 지옥이 있다면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천국에 가고 싶죠? 네 아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질문하면요 어떤 사람 지옥 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계세요. 그분은 지옥 갈 겁니다. 아,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하나님 하신 일 우리 모르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천국을 가고 싶은데 천국에는 죄가 있으면 못 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이 죄를 씻어야 돼요. 근데 죄는요 우리 사람 인간에 있는 모든 죄는 사람의 힘으로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죽으시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이것을 믿으시면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으시면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서 지옥 형벌 받지 않고 하나님 자녀 되어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말씀이 마음에 드십니까? 네. 네, 그러면요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 미리 하셨겠지만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손을 모으시고요. 예, 오늘 오신 처음 오신 분들 예, 함께 동참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예, 손을 잡으시고요. 제가 기도하는 말을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산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기도 같이 해주신 분도 계시고 또 뭐 별로 동참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모르지만.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처음 오셨는데 이 기도를 나도 모르게 아, 예의상 같이 해주자. 앞에서 또 보고 계시고 또 어쩌니까 예의상 같이 하자 하면서 이 기도를 처음부터 다 따라하시고 아멘 하셨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자, 내가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만 알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 기도를 따라하신 분은 하나님 백성 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는 안 되지만 예, 들으시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죠. 제가 잠깐 옆으로 샜어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은 이제 우리 천사가 여자들에게 형제들에게 가서 이걸 알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 제자들을 만나려고 갈릴리로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갈릴 예수님 만나러 갈릴리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부분 7절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말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자들에게 구절에 보시면은 평안하냐라고 물으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자들을 만났다고요. 그러면서 여자들에게,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물으세요. 이 평안하냐, 이 말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자들이 우리 예수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는 것은 기쁨이 넘쳐서 우리 예수님 앞에 경배와 존경을 드렸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자들의 상태는 무서움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어요. 무서움과 기쁨이 공존했어요.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 여자들에게 무서움은 사라지고 기쁨이 남아서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발을 잡고 경배를 했다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기쁘시죠? 경험하셨죠?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 경험하셨죠? 예수 믿기 전에는 무서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아쉬움과 한탄과 불안과 미래를 알지 못해서 그런 것에서 우리가 얼마나 시달리며 살았는데 예수 믿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평안하고 기쁨을 우리는 누렸습니다. 자, 교장쌤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한 20년 전에 우리 한국에 오셨고요. 중국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실 정도로 공산당 간부 30년, 교장 선생님 17년 최고의 자리에서 진짜 모든 사람들을 이제 다 이렇게 다스리면서 살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이 한국 나가서 갔다 오더니 벽돌집을 지어요. 본인은 학교를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공산당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밤 12시에도 애 없고 회의 오라면 회의 가고 그 논밭을, 그 진짜 깊은 눈을 푹푹 빠지는 그 눈을 디뎌가면서 온갖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그렇게 헌신한 나는 지금 빚에 쪼달려요. 자식 때문에 돈을 써가지고. 그걸 보니까 속이,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그래, 나도 한국 가자. 그 당시에는 우리 중국에서 교사가 한 달 월급이 5만 원이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하루 일당이 5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한국을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단을 하시고 한국에 나오셨는데 남편하고 남편한테 여보 우리도 같이 가자 이랬더니 그 남편은 세상에 필요한 게 없는 완전히 한량이시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는 그런 일 못한다, 한국 가서 혼자 가서 고생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천만 원 넘게 이제 빚져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중국에서 교장쌤 하셔도 한국에서는 학교 교사 못하고요. 할 수 있는 일이 식당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건데 이분이 집에서도 음식은 남편이 했고 자기는 학교 가서 공장만 했는데 이런 식당에서 그 많은 그릇을 씻어 본 적도 없고 한 곳도 없이 거기 가서 그래도 이제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가서 식당에서 열심히 그릇 씻고 막 했는데 거기 있던 먼저 선임, 먼저 있는 굉장히 막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겠어요? 그러면서 뭐 하나 그 가다가 그릇 떨어뜨리면 욕을 하고 그러고 구박을 하고 잘 일 못한다고. 세상에서 자기는 그런 대접 받아본 적이 없는데 여태까지 한국 와서 중국에서 안 받던 그런 진짜 수모를 겪고 욕을 먹고 대접을 받으니까 날마다 속이 그냥 부글부글. 그래서 당장 때려치우고 중국을 가고 싶지만 천만 원 빚 갚아야 되고 우리 아들 결혼 자금 마련해야 되니까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되어서 뭘 먹어도 넘어가지. 맨날 척체하고 밤에 자면은 잠을 못 자.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잠을 못 자. 그래서 중국에 가져온 약을 날마다 이만큼씩 먹어야지 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세상이 원망스럽고 중국에서 혼자 편하게 지내는 남편이 너무너무 밉고 딴 사람들은 부부가 같이 와서 저렇게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둘이 벌면 얼마나 힘이 돼요. 근데 여자 혼자서 잘못하는 일 하느라고 맨날 힘들게 일하면서 아유 내 팔자
나는 이렇게 내 평생 나 혼자만 일하는 팔자야 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막 그냥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제가 전도를 했거든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중국에서 그거 갖고 왔던 약 하나도 안 먹고 다 버려요. 밤에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참 신기하게 남편, 일하는 남편 중국에서 아프지 않고 자기 손으로 밥그릇 먹고 있는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더래요. 고맙더래요. 밉지가 않더래요. 아프다고 병원비 달라면 어쩌나. 근데 건강하게 자기 혼자 잘 있어주는 남편 고맙고, 예, 뭐든지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걸 경험하면서 우리 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좋은 예수님 나 혼자 믿어서 안 되겠다, 우리 동포들에게 전하자 해서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예, 이렇게 예수 믿고 나면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 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진 자 되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예, 걱정과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느껴보셨죠? 믿습니다. 예, 그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거 알기 때문에 이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 믿고 얻은 평안과 기쁨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20년 전에 이제 오시는 분들, 그때 중국 신방을 갔어요. 그때는 전부 다 불법이라서 제가 신방을 가서 사진을 찍고 오고 여기서 보여주고 이랬는데, 이제 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유치원 다니는 애 떼놓고 오고, 초등학교 학교 다니는 애 떼놓고 와서 돈 버는데요. 제가 중국에 가서 그 동네 가서 그 아이들을 이 비디오에 담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엄마한테 자기 모습 보여준다고 율동을 준비하고 막 노래를 하면서 엄마를 즐겁게 해주려고 그걸 이제 노래를 하는데, 노래하면서도 눈물을 막 줄줄줄 우리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 아이들이, 떨어져 있던 아이들이 지금은 20년이 지나니까 이 아이들이 한국 와서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젊은이들이 지금도 저희들의 교회에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 젊은이들은 그때의 자기 부모가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이분들은 중국에서, 예, 지냈죠. 근데 엄마 아빠가 한국 간다면은 그 집은 부자예요. 그죠?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엄마 아빠는 이 아이들을 보고 뭐라냐면은, 야, 너희들은 엄마가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서 돈 보내주는데 너희들은 복이 많지, 너 걱정이 뭐가 있어 이러는데, 이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모르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 엄마 아빠 한국 가면은 중국에 돈 많아요. 돈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가 없잖아, 아빠가 없잖아. 그래서 남의 집에서 살잖아요. 아무리 돈을 주고 엄마가 이렇게 잘 생겨달래도 사실은 엄마 아빠 없는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아이들이 돼서, 이모가 봐주고 고모가 봐주고 삼촌이 봐줘도요 남의 집을,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다니는 이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과 보호 아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돈은 있지만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남 모르는 외로움과 쓸쓸함과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아빠한테 나 이렇게 힘들어. 어떤 아이가 그랬어요. 엄마가 이제 그때 한국에서 불법으로 있는데, 엄마 나 너무너무 엄마 보고 싶으니까 제발 한국, 중국에 좀 왔다 가라고 하는데, 엄마는 불법이니까 한 번도 못 나가니까 이제 그러죠. 야, 너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너 지금 고등학생이잖아. 내가 돈 벌어서 너 대학 자금 지금 모으고 있으니까 열심히 열심히 공부해. 자, 우리는 돈 없어서 공부 못했어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최고인지 알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진짜 귀한 돈 벌어서 내가 이렇게 뼈빠지게 벌어서 보내주니까 너희들은 딴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 했는데, 이 아들이, 이 아들에게는, 예, 돈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었어요. 너무 외롭고 쓸쓸하게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세상에. 이렇게, 자, 엄마 아빠 한국 가서 돈은 많이 벌어다 주지만 엄마 아빠 없는 사춘기를 보내는 이 아이들의 마음에는 아픔과 외로움과 슬픔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부모님이 몰라줬던,
너 돈만 있으면 되지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듣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던 그 내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알아주고 예수님은 만져주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쓸쓸함과 아픔과 그런 게 다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고 간증을 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돈보다 더 귀한 것이 그 있다는 것 이제야 알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세상에서는 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돈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 영원한 생명 가운데 얻는 영생과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고 평안하시죠? 네. 기쁘시죠? 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평안과 기쁨이요, 가끔씩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살다가 몸 바쁘면 힘들어서, 아유, 나도 모르게, 아유, 예수 믿었으나, 이번 주는 좀 쉴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들 유지하셔야 돼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요. 자, 우리도 예수님 만나러 갈릴리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 사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러 저기 이스라엘 갈릴리까지 갈 필요 없이요. 어디에 계시는 예수님 만나면 될까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너무나 쉽죠? 너무나 간편하죠? 근데 우리가 이걸 가끔 잊어버려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에 얽혀 기쁨과 평안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던 적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열심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고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감격이 새록새록 살아나게 되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감격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평안과 기쁨이 넘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십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교제하십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내주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여 부활의 소망 가지고 기쁨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기도하신 분들 이미 하나님 자녀 되었고요. 이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어딜 가든지 혼자 가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같이 가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복된 인생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